자, 그럼 이제 K옥션 7월 경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국원의 작품입니다. 1억 2,500 현장 하셨고요. 양승아 씨 1억 3,000, 다시 현장 1억 3,500, 1억 4,000 받았습니다. 1억 4,500 양승아 씨 다시 최고가. 235번 1억 6,500, 1억 7,000, 1억 8,500 현장, 1억 9,000, 1억 9천만 원. 최근 아트테크 붐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젊은 작가에 투자한 투자자들입니다. 2020년부터 이어진 젊은 작가들의 작품 가격 상승세는 올해도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국원, 김선우 등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젊은 작가들의 작품은 일찍 구매할수록 잭팟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은 500만원에 구매한 작품이 2년 만에 무려 1억 1,50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으니까요. 사실 같은 작품이 단기간에 경매에 재출품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같은 해 유사한 화풍으로 제작된 작품이나 같은 주제를 담은 작품명이 같은 그런 작품들은 최근 여러 번 경매에 출품됐습니다. 해당 작품들을 중심으로 비교해보면 작품가의 상승세가 분명히 눈에 띕니다. 김선우 작가의 2019년작 모리셔스 섬의 일요일 오후는 2019년 5월에 열린 서울옥션 홍콩 경매에서 3만 5천 홍콩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하나로 약 540만원 수준이었죠. 올해 9월 서울옥션의 가을 경매에서 같은 작품이 1억 1,500만원에 팔렸습니다. 당시 추정가는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배에서 7배가량 올랐지만 낙찰가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2년 4개월 만에 작품 가격이 무려 20배로 뛴 셈이죠. 김선우 작가가 전속 작가로 속해 있는 프린트 베이커리 관계자는 2019년 모리셔스 섬의 일요일 오후 구매자가 올해 가을 경매에 다시 작품을 출품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선우 작가의 작품 가격은 이달 프린트 에디션 작품도 1,000만원을 호가할 만큼 높은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하이덴십, 즉 숨바꼭질의 조형물 연작은 과거 30만원에서 50만원 선에서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100만원을 훌쩍 넘겨 낙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작가 신드롬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우국원 작가도 짧은 기간 몸값을 크게 올렸습니다. 우국원 작가의 2019년 작품 본파이어는 올해 4월 K옥션의 메이저 경매에서 1,500만원에 낙찰되었는데요. 2021년에 그려진 본파이어는 올해 11월 경매에서 시작가 700만원에서 45회의 응찰 경쟁을 거쳐 7,5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두 작품의 크기는 모두 20호인데요. 그림의 구성 등이 다소 다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작품 가격이 크게 상승한 셈이죠. 게다가 우작가의 미운 오리 새끼는 2021년 8월에 1억 2천만원에 팔렸는데요. 그 후 한 달 반 만에 무려 2억 3천만원으로 뛰어서 재낙찰되었답니다. 엄청난 기록이죠. 같은 작가의 Jesus Suffering Fog은 100호 그림과 50호 그림이 올해 7월 K옥션과 올해 9월 서울옥션에서 각각 출품되었고, 먼저 출품된 100호 그림이 1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두 달 뒤인 9월 서울옥션에 오른 50호 그림은 1억 7천만원에 낙찰되었죠. 유사한 화풍으로 그려진 The Evangelist 시리즈도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The Evangelist 시리즈는 신약성서 중 네 권의 복음서를 집필한 마테오와 마르코, 루가, 그리고 요한 복음서를 주제로 2017년에 그려진 유화입니다. 2019년 말 서울옥션 경매에 오른 성 마테오 복음서는 5만 5천 홍콩 달러, 즉 우리 돈으로 800만 원대에 거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7일 K옥션 프리미엄 경매에 오른 성 루가 복음서는 2,400만 원에 팔리기도 했죠. 이렇듯 젊은 작가의 작품 가격이 단기간에 치솟다 보니 응찰 경쟁도 치열합니다. 응찰 횟수가 많아지는 만큼 작품 가격도 함께 오르는 상승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국원, 김선우 작가를 비롯해 화야, 문영태 등 젊은 작가들의 작품은 경매에 오르기만 하면 수십 차례의 응찰 경쟁을 거칩니다. 최근에는 추정가가 시세를 미쳐 따라가지 못했는데, 서울 옥션이 개최한 올해 겨울 경매에서 우국원 작가의 출품작 도원은 2,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최종 낙찰가는 1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한편 김선우 작가의 트라베일은 추정가가 3,000만원에서 7,000만원이었지만 1억 4,5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젊은 작가의 작품에 최다 응찰이 이어지다 보니까 추정가도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인데요. 이달 열린 K-옥션의 프리미엄 경매에서는 우구관 작가의 작품이 이례적으로 추정가 내에서 대부분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들의 작품이 갑자기 뜨지? 어찌 보면 기존의 국내 대가들의 넘지 못할 벽을 어떻게 이들이 근접하게 되어가지? 라는 의문이 들죠. 그렇다면 한번 그들이 누구이고 그들의 작품들 몇 점을 보면서 작품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물론 제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작가들도 많지만 제 개인적 의견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하려고 하는데요. 그 기준은 경매 가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우선 이번 편에서는 우구관 작가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 편에는 김선우 작가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큰 활약을 벌이고 있는 젊은 작가들 몇 명도 같이 더 포함을 해서 세 번째 시리즈로 가겠습니다. 우구원 작가는 1976년생으로 도쿄 디자이너 대학을 졸업하고 활동 중인 젊은 작가입니다. 어느 미술 잡지의 인터뷰를 읽다 보니 그의 특징이 한 번에 느껴지는 인터뷰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어느 여기자가 우구원 작가의 화실에 들어서자 화실은 여느 화가들처럼 여기저기 물감이 묻어있고 물감병들이 장식품처럼 공간을 메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셔츠에 다크블루 터틀넥 니트를 입은 말쑥한 차림의 우구관 작가가 불쑥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작업복을 안 입고 계시네요 라고 하자 1초도 안 걸려 답이 돌아옵니다. 너무 아티스트인 척하는 거 싫어서요. 촬영 오기 전에 일부러 옷 갈아입었어요. 라는 장면인데요. 그냥 평범하고 소탈한 청년이라고 느꼈습니다. 인간 우구관도 사람들 앞에서나 행사에서 남들처럼 꾸미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꼭 아티스트는 물감 묻은 옷차림에 수염이 덥수룩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오징어 다리를 질겅질겅 씹으며 온 세상을 증오한다는 표정으로 소주를 벌컥벌컥 마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그의 작가로서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성품이 아닐까 합니다. 개인적인 분석이지만 그의 작품은 미술사적으로 재미난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우선 그의 그림의 원천부터 보죠. 그는 다른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미술사적 관심이 깊은 듯한데요. 과거의 명화에서 영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이 작품부터 보시죠. 보시는 작품은 르네상스의 대가 라파엘의 대천사 미카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크 미술의 대가 귀도 레니의 대천사 미카엘이죠. 같은 주제로 같은 인물을 그렸습니다. 대천사 미카엘은 서양 종교 미술사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주제였는데요. 미카엘은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는 대천사로 정의를 상징하는 저울을 들거나 사탄의 긴 창을 겨누는 모습으로 많이 묘사되었습니다. 두 작품은 모두 천상세계와 구원에 대한 열망을 이끌어내는 환영적 회화라는 지점에서 맞닿아 있죠. 그것이 종교화의 전통이자 전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한국 작가 우구관도 같은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요. 우구관은 그런 라파엘과 레니의 전통적 미카엘을 비틀었던 거죠. 그에 의하면 그의 2019년작 대천사는 역설의 회화입니다. 동화의 사파 같은 화풍, 직물로 촘촘하게 수를 놓은 듯한 질감, 파스텔톤의 색감은 전형적인 미카엘과는 거리가 멀게 보입니다. 만약 동화스럽거나 귀여워 보일 듯한 그의 대천사는 100호나 되는 크기에 의해 보는 사람들에게 압도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당의 제단에나 적혀있을 법한 라틴어 글귀도 묘하게 신앙심을 고취합니다. 그의 초기 작품을 보시죠. 이 작품은 N이라는 작품인데요. 그림 스타일이 특이하면서도 정감이 가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바스키아가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1980년대 팝아트적인 향기가 풍기는 작품인데요. 그의 몇 초기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들을 유치원 복도에 쭉 걸고 이름표를 달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유치원 학예회 작품들로 착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림을 감상하다 보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 중 미술사의 다른 작가 그림을 떠오르곤 하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프랑스 앵프로멜 작가 장 미셸 듀포페가 떠오릅니다. 뭔가 덜 세련된 것 같으면서도 순수함이 매력적인 그런 그림 말이죠. 더구나 듀포페의 깊은 질감 터치를 연상하게 하는 그의 시그니처적인 질감은 생동감을 줍니다. 마치 동물의 털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그의 시그니처 특징이 있습니다. 생뚱맞아 보이는 글씨입니다. 바스키아도 그림 속에 글을 많이 썼었죠.
낙서 같은 저 글씨는 왜 쓴 걸까요? 그림이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직접적인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철학적 소통일까요? 하지만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평범한 디자이너였던 저로서는 전체적인 레이아웃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른 수단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피카소나 브라크가 찢어붙인 콜라주의 글자들도 시각적 흥미로움과 균형미를 주는 일환으로서 사용된 것처럼 말입니다. 한간에 여러 사람들은 그가 그림의 글자를 쓴 것은 개념주의 화가인 바바라 크루거 같은 작가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 메시지에는 직설적이 아닌 한 번씩은 그의 경험을 삽입하여 꼬아놓은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의 작품 전 제목을 제레미아는 황소개구리였다라고 적었는데 어떤 직설적이고 강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무 의미 없는 말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단지 그는 언제나 말을 할 때 한 번씩은 자기 방식으로 꼬아서 하는 것을 즐긴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그의 화제작을 좀 보시죠. 그의 2021년작 캐세라세라입니다. 무려 3억 원에 홍콩 경매에서 팔리며 작가 최고가 낙찰 작품이 되었는데요. 제가 느낀 그의 작품 세계는 우리가 정체되어 있던 근현대 미술 대가들의 무겁고 정적인 단색화에서 벗어나 세대교체를 보여주는 그런 작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라면 당장이라도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지만 또한 사고 싶은 그림을 그리는 촉망되는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작가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번 시리즈 조사와 분석을 하는 동안 확실히 우리나라 미술계에 완전히 색다른 트렌드가 보이는 듯해요. 첫 번째는 작품이 과거처럼 서정적이거나 어둡거나 많은 번뇌와 인고를 겪은 것 같은 그런 작품들이 아니고 밝고 가벼우면서도 좀 더 해맑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작품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활약을 하는데요. 마치 우리나라 고유의 팝아트의 해석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우구원이나 김선우 화가들의 작품들을 보면 패러디에 가까운 그런 작품이 눈에 띕니다. 김선우 작가가 인상주의 명화들을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해석으로 작가만의 유머스러운 터치의 선을 보인다면 우구원 작가는 현재까지의 팝문화적인 주제를 순수한 붓터치로 편안하게 다가오는 것을 확연히 느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핫한 국내 화가를 시리즈로 한 명씩 다루도록 하는 점이 못내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젊은 스타 작가 김선우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